막바지 장사 가야 되겠다. 만남의 언덕. 만나야 되겠구나. 아, 발라야 되는구나. 오케이. 잘 발린 것 같아. 아, 이걸 고민인데. 아, 큐브를 그래도 좀 돌려서 파는 게 좋지 않을까? 레큐를 할 거냐, 불큐를 할 거냐인데. 사실 그대로 파는 게 제일 괜찮긴 한데. 하지만 또안 돌릴 수 없는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냥 블랙 큐브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0억. 맞지? 아니면 40억씩도? 다 뛰었는데 어떡하냐? 일단 구구력은 가져가야 되고 그대로 파는 게 좋을까? 그냥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팔자. 15%가 39, 38억이 바로. 956, 이건 얼마에 파냐? 45, 43. 됐어. 그럼 얼마 남아요? 계산해 보자. 60억 정도 됐네. 63억. 63억이지만, 불큐를 셋에 떴으니까. 괜찮네. 괜찮아요. 269억에서 228억 빼면은 60, 아, 41억이네. 41억. 괜찮네요. 딱 마일리지 소모값 나쁘지 않고. 하트가 30% 작을 좀 해야지 팔리더라고. 하나만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아, 이제 얼추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군요.
너무 잘 벌렸어. 그잘 벌렸어. 오케이. 마리. 아, 다 됐다. 다 됐어, 다 됐어. 시작하는데 얼마나 썼는지 대충 계산이나 좀 해볼게. 원래 얼마 있었지? 200장인가 있었나? 와, 순백값만 22억을 썼네? 이것도 1억, 2, 3, 한 4억? 대충 한 30억 들어갔다고 치면은 30% 작가는데 한 3억 썼나 보다. 그렇군요. 3억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일단 마무리된 하트를 보여드릴까요? 996짜리 마리오 50, 666 마리오 50짜리 럭 15%, 힘 15% 하트, 힘 15% 하트, 럭 15% 하트, 덱 15% 하트, 덱 15%, 럭 15%, 힘 15%, 덱스 18%. 이제 다 완성시켰으니 팔기만 하면 되겠지. 이게 작대 있는 걸 많이 사가더라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작해서 파는 사람은 없네. 그럼 대충 3억 정도 들었으니까 네, 인건비를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5천만원. 힘퍼 40억 5천. 인건비 5천만원 추가됐습니다. 비슷한데? 똑같이? 45억 5천 하지. 인건비 5천만원. 덱스하고 힌트인가? 15%도 똑같이 그냥 올리면 될 것 같은데. 45억 5천. 45억 5천. 42억 5천. 18% 인트가 왜, 아, 이게 또. 42억 5천. 50억. 52억만 할까? 됐어. 근데 얼마 정도 남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유롭게 한 28억. 유전까지 하면은 세트가 한 30, 평균 한 3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총 10개가 샀단 말이죠. 평균 30억 정도라고 치고, 유전까지. 그럼 300억이죠? 맞죠? 작하는데 한 30억 잡아. 그럼 330억. 큐브를 한 3세트? 2세트? 하나당 4억 정도 잡으면은, 아니야, 여유롭게 한 20억 잡자. 350억이죠. 리커버리까 마일리지로 하긴 했지만은 일단 패스해볼게요. 팔리면 얼마입니까? 이대로만 팔린다면은 70억 정도, 420.5억이거든요 70억 정도 남겠군요. 리커버리? 70억이지만 리커버리가 또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하군요. 이게 뭐 18% 21% 이렇게 노린 레전드를 이렇게 하나라도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고.
어쨌든 뭐 완성은 다 시켰으니까 이제 8일 때까지 여유롭게 그 기다리면 75기 들어오겠지. 이제 사실 유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잘 팔릴 겁니다, 더. 지금 유니크 잠재가 남아있어서 그렇지. 유니크 잠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실 하트의 시세가 올라갈 때긴 한데. 유잠 들어가고 이제 좀 이따 파는 게 좋긴 한데. 좀 빨리 팔고 싶으니까요. 오케이.